얼굴이 어. 크지 않아. 그냥 어. 조금 평면적인 것 뿐이지. 자꾸 크다고 하는 거야 나한테. 아니, 시각적인 효과다. 그럼 이게 이렇게 평면적이면 조금 커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. 아, 오해를 하고 있었네. 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사람을? 살을 빼면 되겠잖아. 살도 내가 빼고 있다고 했잖아. 갑자기나 지금 살짝 얼어죽어. 살과의 전쟁이네 인생. 너도 어? 나의 10년 동안은 봤잖아. 인생에 말랐었던 적은 딱 내가 두 번밖에 없어. 그때를 한번 봤네 내가 우연찮게. 어? 아 근데 이게 오랜만에 지방출고 같은데. 진짜 오랜만에 지방출고 여주. 예전에는 우리 오시리즈 버니나그레이 영주 갔는데 요번에는 버니나그레이 여주로 간다. 여주. 그동안에 바빠서 못 가는 건가? 바쁜 거보다 요새 딜리버리 센터 새로 지어진 거 알지? 서초에. 어. 공연들이 그 딜리버리 센터의 그 좀 프리미엄 인도를 느끼고 싶은 거야. 그래서 항상 그쪽에서 좀 인도를 해달라 하셨는데 요번 고객님께서는 조금 사정상 이제 출고를 하게 됐고 내가 직접 가서 인사드리는 게 맞지. 내가 최근에 반자율 주행 영상을 올렸잖아. 어. 생각보다 반응이 좋던데. 그 반응이 좋아. 왜냐면 그렇게 상세하게 찍은 영상이 없어. 자, 살짝 보여줄게. 요 가운데 딱 버튼 누르면 이제 가운데 어. 왜 안 나와? 나왔지? 어. 딱 차선 유지, 내 차 모양 나오고 앞차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지 딱 나오지. 여기 가까워지지? 보여? 여기 여기 가까워진다. 그 다음에 지금 최대 속도는 30으로 돼 있어. 여기 세트 한번 싹 눌러볼게. 그럼 이 도로 규정 속도는 지금 80km 구간이거든. 그럼 바로 80으로 잡히는 거야. 앞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 80km까지는 그냥 쫙 나가는 거지. 어. 그리고 지금 노란색 불 떠있지? 이거 보이니? 여기 이제 빨리 손을 잡아달라. 손 안 잡으면 어떻게 되냐? 봐봐. 아. 빨간불이 나오지? 아. 이때 이제 손을 진짜 잡아줘야 돼. 요거는 내가 그 영상에서 못 보여드렸어. 깜빡이를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해볼게. 그러면 차선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. 아 이거 저절로? 어. 어. 대신에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이어야 돼. 60km인가 70km인데 그 속도 이상이어야 옆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게 옮긴단 말이야. 이 기능이 반자율 주행 이제 프로페셔널에만 들어가 있고 그래도 상위 트림인 뭐 X6나 X7 이 정도 급에만 이제 들어가는 거야. 세단에서는 뭐 6, 7 정도 되겠지? 레인 어시턴트 이제 레인 이제 변경, 차선 변경 기능까지 들어가는 거지. 제가 지금 속도가 너무 적으니까 네. 지금 최대 속도가 110으로 저기 보이잖아. 네. 세트를 다시 누르면 110으로 딱 이제 세팅이 되는 거야. 아... 이게 GPS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의 규정 속도를 읽을 수가 있어. 주로 뭐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 혹은 출퇴근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 고속도로 많이 타시잖아.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반자율 주행이 있으면 정말 좋아.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지. 자 이제 우리는 여주 출고 가고 있고 고객님 만나 뵙고 여주에서 맛있는 밥 먹고 다시 방배 복귀하는 걸로. 여주에서 뵙시다. 빨리 서울 올라가야 돼. 너무 가까이 못 가. 왜 이렇게 바쁘시죠? 가서 뭐 하는데? 가서 이제 또 두 번째 출고 준비하고 오늘 뭐 심사볼 것도 있고. 아 지금 턱선이 조금 나오네. 살짝 나오네. 운동하고 있다니까 진짜. 진짜 나와? 진짜 나와.